안녕하세요. 주방으로 찾아온 맛집 맛팩토리입니다. 먼저 구독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종종 영양간식으로 약밥을 만들어 먹는데요. 오늘은 밥 짓는 것만큼 쉬운 물 조절과 쫄깃하고 영양 가득한 약밥 만들기를 준비했습니다. 불리기 전 찹쌀 500g을 깨끗이 씻어서 4시간 물에 담가두고 세반의 물을 빼서 건져둡니다. 불린 찹쌀은 종이컵으로 5컵 나왔습니다. 물은 불리기 전 찹쌀 무게의 80%를 넣어주세요. 물 400ml를 넣어줄게요. 종이컵으로는 가득 2컵과 4분의 1컵을 넣으시면 400ml입니다. 물은 부피와 무게가 동일하니까 400g도 같습니다. 설탕은 흑설탕으로 1컵 넣어주세요. 그래야 먹음직스러운 색이 나와요. 설탕을 완전히 녹여주셔야 밥이 타지 않아요. 진간장 4테이블스푼으로 간을 해주겠습니다. 반질반질한 윤기를 내주기 위해 식용유 1테이블스푼을 넣어주세요. 고소금 1티스푼을 넣어서 잘 녹여줍니다. 밥을 4분의 1 크기로 잘라 넣었습니다. 대추는 물에 30분 정도 불려주세요. 대추는 돌려 깎아서 씨앗을 빼고요. 돌돌 말아줍니다. 말아준 대추를 편 썰어주세요. 불려둔 찹쌀에 불량의 소스를 부어줍니다. 은행은 한번 삶아서 준비해야 식어도 부드럽습니다. 토핑으로는 반가 크랜베리, 건포도, 잘게 부순 땅콩과 은행을 넣어주었습니다. 견과류가 많이 들어가야 맛이 있더라고요. 계피가루도 잊지 말고 넣어주세요. 이제부터 밥 짓듯이 약밥을 만드시면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압력솥은 10분이면 밥이 완성되니까 불을 켜서 부터 10분간 가열하면 추가 올라오고 밥이 녹지 않게 1, 2분 지나서 바로 불을 꺼줍니다. 밥솥에 추가 내려갈 때까지 뜸을 들이세요. 각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압력솥으로 평소 밥하듯이 추가 흔들리면 1, 2분간 가열한 후에 불을 꺼주세요. 넓은 쟁반에 랩을 깔고 밥을 덜어서 참기름 2테이블스푼을 넣어 잘 섞어줍니다. 쭉 펴준 후 불량의 대추와 젓을 토핑으로 얹고 호박씨도 예쁘게 토핑해준 뒤 꾹꾹 눌러 마르지 않게 랩으로 씌워 식혀줍니다. 다 식은 후 모양이 바르게 잡힐 수 있게 칼에 참기름을 발라준 후에 잘 잘라주세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랩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포장해줍니다. 바쁜 아침 대용으로 드셔도 좋고요. 간식으로도 딱이에요. 견과류가 듬뿍 들어서 고소하고 달지 않은 약밥 맛있게 드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